아니, 서서히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피소다! 적절히 힘들 때 딱 나오는구나. 노고단. 아, 그게 다 쉬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은 거예요. 여기서 뭐 맛있는 거 좀 파나? 아. 잠시 산행의 피로를 풀기 위해 대피소에 모인 많은 사람들. 라마시도 자리를 잡으려는 모양인데 발걸음이 향한 곳은 바로 취사장? 오늘을 위해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거 제가 일단은 저희 집 냉장고에 아주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던 찬밥과 그리고 여기 지금 김치 그리고 피자 먹고 안 먹어놨던 평안한 치즈 브레드 그리고 냉장고 한쪽 구석에 있던 치즈 이렇게 준비했고요. 아, 소개해드릴 음식은 놀라지 마십시오. 김치 프라이드 라이스 위드 모짜렐라 치즈. 아직까지는 비주얼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게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산에서 뭐 음식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남기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들어갑니다. 짜잔. 먹고 싶지? 왜 안 먹고 싶어? 먹고 싶지? 솔직히 얘기해봐. 먹고 싶지? 자, 어머니부터 오세요, 어머니부터. 네, 어머니부터 일단 와보세요. 이게 진짜 맛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산에 대피소에서 누가 이걸 먹을 수가 있어요. 100점. 야, 100점 나왔습니다, 100점. 산에서 먹으니 더욱 꿀맛인 것 같은데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나눠 먹으니 더욱 힘도 날 것 같네요.